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20일에도 일본에는 폭우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8월 22일 서일본과 동해에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서 큰 폭우가 올 것입니다. 8월 20일에는 서일본의 폭우에 유의하셔야 하며 특히 호우로 인한 토사재해의 위험이 높으니 계속해서 19일과 마찬가지로 20일에도 토사재해에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어제 19일에도 시코쿠의 도쿠시마에는 시간당 88mm, 효고현은 시간당 65.5mm의 호우가 있었습니다. 19일 새벽에는 시코쿠의 에히메현의 온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의 원인을 번개에 의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일에 구마모토현에서는 두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하였으며 구마모토시는 71가구 159명에게 경계레벨4의 피난 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